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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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찾아와 서바. 어 천사 저기 있다. 가자. 어머님들 예 준비되셨죠? 네 됐어요. 한번 껴볼까요 잠깐만. 어머님들 수영이 김정일씨 담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자연사로 산악회 샀습니다. 조건노인 지원센터요. 국민연금 나눔이 봉사단 제주 여성자연활동센터 사랑의 김치 화이팅! 화이팅! 나눔 김치 사업 이게 어디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네, 그 저희 제주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늘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김치를 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김치 담글지 사실 몰라요. 한 번도 안 담가봤어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아, 어떻게 하는 거. 거예요?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밑에서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아, 요 요로 여기가 많이 양념이 돼야 돼요. 아, 여기요. 배추는 예. 아. 맛있겠다. 저기저기 허약해. 네? 저기저기 허여. 저기저기요? 네. 봉사를 하면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저희들하고 가족이다 생각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아. 끝나고 나면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였구나 해서 마음에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돕고 노인들 해줘서 양념 찬성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생활에 활력소가 생겨요. 봉사를 하면 주사병이에요? 예? 주사병이에요? 저 헌병입니다. 헌병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김치를 잘 담가요? 저희 집 종갓집이라가지고 종갓집이라 보면 막 어멍이 막 시켰구나게 작산 아들을게 기현 아들을게 엄청 잘 냄신게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다 만들어진 김치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배분이 돼서 잘 전달이 돼서 겨울을 이겨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한번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봉! 봉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화!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의 열매 김치 지원사업 화이팅! 화이팅! 경찰분들께서 따뜻한 나눔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따뜻한 순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나가실까요? 아, 그럴까요? 아, 저도 나가는 건가요? 예, 같이 나가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순찰을 나가시는
순찰차로 순찰할 게 아니고요. 도보로 순찰할 겁니다. 도보 순찰이요? 아, 그럼 걸어서 하는 거예요? 아, 전 이거 타고 싶은데요. 따뜻한 도보 순찰이니까 따라오시겠어요? 아니, 저 따뜻한 도보 순찰은 저기 휴차 끌고 따뜻하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좀 이쪽인가 저쪽인가. 인적이 드문 곳이나 가라동이 설치가 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나 범죄에 취약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쪽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왔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밤에 길을 가실 때 좀 밝은 옷을 입으시면 교통사고도 좀 예방이 되고. 우리 경찰은 도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 순찰을 한 거리만큼 제주개발공사에서 결성 가정이나 소아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난 4년간 장학금으로 의료비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초록어린이재단 그 선생님들께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자분들한테까지 다은이 정보가 가서 이제 후원금 받게 됐거든요. 진짜 막막했는데 진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사회구나라고 느끼고. 제가 원래 그 경찰관으로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직접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모든 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도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며 순찰을 성원하여 찰떡같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나는 도보순찰 화이팅! 화이팅!